안녕하세요. 요리초보 이특과 요리하는 재미를 알려주실 일식 스타 셰프. 안녕하세요. 정호영입니다. 셰프님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말이죠. 우리 셰프님과 함께 요리를 해보는 날인데요. 아, 요즘 제가 스케줄이 좀 바빠서 곰 한 마리가 제 등에 탁 얹어져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재료로 힘이 좀 불끈 솟는 요리 혹시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이특 씨 기력 충전을 확실히 시켜드릴 수 있도록 맛있는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는 바로 짜잔! 아, 영양 만점 소고기인데요. 예. 자, 제가 좋아하는 고기입니다. 고기 중에서도 부드러운 불고기용인데요. 이걸로 입맛을 확 살릴 수 있는 요리 가능할까요? 부위를, 소고기 부위를 보니까 이 설도라는 부위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불고기도 좋지만은 저는 이제 일식으로 해서 일식 소고기 전골 요리, 이제 스키야키라고 아시죠? 아, 스키야키. 예. 그걸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일본 가서 좀 먹어봤었는데, 예. 그거 좀 만들기 어렵지 않나요? 아, 그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우신데, 제 특기가 요리, 네. 이제 초보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기를 살려주셔서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오늘 셰프님만 믿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도전! 영양만점 소고기로 만드는 뜨끈한 일품 요리, 푸짐하게 즐기는 소고기 스키야키. 요리 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맛있는 소고기 스키야키를 만들어볼까요?